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이 오셨네요. 저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수능 1등급, 수능 국어 1등급을 받을 기회가 아직 63% 남아있단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먼저 할게요. 다음이요. 네. 저는요, 인문계로 서울대에 들어갔어요. 중문과를 졸업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서울대 치의학대학원에 이번에 이공계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됐어요. 정말 특이하죠. 대치동에서 치과를 잘하고 있었어요. 이 메가스터디 전 사장님도 제가 임플란트 심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갈 때이 언어추론을 수석을 했어요. 치의학대원 들어갈 때. 그래서 이제 이 들어갈 때 기출문제집 해설서도 한권 쓰고 이 후배들한테, 후배 수험생들한테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를 하면서 이 나름대로 가르치는 일에 재미도 느끼고 이 전문성과 브랜드가 생기고 있었어요. 근데 연세대학교에서 이 로스쿨을 준비하는 연대 법대 학생들한테 와서 강의를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연세대학교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연대 법대 학생들 중에서 제1회 로스쿨 수석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참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 일을 이제 계속 하다 보니까 2회, 3회 수석도 나왔어요. 2회, 3회 수석은 이공계 학생들이었었는데 진짜 국어는 아무리 공부해도 안 된다라고 믿고 있던 학생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이 국어가 평생의 원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로스쿨에서 이 2회, 3회 수석이 나왔습니다. 이공계 학생에서. 그 후로 이제 쭉 5회까지 제가 수석을 배출했어요. 근데 학생들이 하는 이야기가 대학생에 대해서 배웠던 이런 내용들을 고등학생 때 배웠다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 메가스터디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부터 이 메가스터디에서 이 고등부 강의를 런칭을 했어요. 지금도 메가로스쿨에서 3년 연속으로 최다 수강생을 보유한 1타 강사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 처음으로 고등부 강의를 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 고등학생들이 제 이야기 너무 어려워서 이해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 근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우수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릴 말씀을 잘 이해하실 거라 믿고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아, 이렇게 하면 아직 남아있는 수능 1등급 63%의 기회 내가 차지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6월 모평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다음이요. 자, 이번에 1등급을 받지 못한 학생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 1등급을 받은 학생들 자만하면 안 됩니다. 작년에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도 1등급을 받을 확률이 몇 프로 됐을까요? 지금 여기서 지금 제시되고 있는 것처럼 불과 37%밖에 1등급을 유지 못했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반대로 생각하면 63%의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올해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직 저이 수능 1등, 그러니까 6월 모평에서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그 다음에 수능에서는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대신에 남아있는 자리를 2등급, 3등급, 4등급 받은 학생들이 치고 올라가서 차지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국어의 굉장히 특이한 점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국어는 해도 안 되고 안 해도 상관없다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어요. 다음 보여주시겠어요? 이 국어만 이래요. 네. 영어 같은 경우는 1등급이 50% 유지됩니다. 수학 같은 경우에는 62%가 유지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통계예요. 사실 이제 9월 모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국어가요, 34%로 떨어져요. 무서운 얘기죠? 예, 지금 1등급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받을 확률이 30몇 퍼센트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걸까요? 저는 조금 위험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제가 생각하는 걸 말씀드릴게요. 지금 학교에서 가르치는 국어가 실제 수능에서 요구하는 거랑 동떨어져 있습니다. 예, 하나의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음이요. 이분은 대학 교수님이기도 하세요. 최승호 씨는. 아마존 수족관이라는 시가 수능에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5개 중에 4개를 틀리셨어요. 시인의 의도를 틀리셨어요, 시인이. 열심히 푸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대학 교수시고. 그래서 이제 수능에서 물어보는 것이 실제 문학에서 요구하는 거랑 동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교사들이 발끈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되죠.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니까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신경림 시인은 자기 문제 중에 10개 중에 7개를 틀린다. 사실 이제 우리가 이 수능 국어를 이 공부하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이 국어국문학과에 가려는 학생들을 뽑으려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대학에 가려는 학생들을 뽑으려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주 구체적으로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해를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이요.
수능 국어는요, 스마트한 내용만 물어봐요. 그래서 대학교에 가서 이 학생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지, 얼마나 관동별곡을 잘 외우고 있는가, 토시안 안 틀리고 그걸 물어보려는 것이 수능 국어의 목적이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스마트한 내용이라고 하니까 머리가 좋아져야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추상적이거나 난 할 수 없을 거라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다음을 봐주세요. 등급을 가르는 건요, 출제 의도로 파악하는 건데, 여기서 한 마디 또 짚고 갈 부분이, 속도 먼저 생각하지 마세요. 정확성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속독을 막 배우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또 다가오면, 수능이 다가오면 속독 학원 다닐까?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틀려요. 그래서 이 빠른 독서보다는 출제 기준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깊이 있는 독서를 원해요. 그리고 비상한 상상력, 이거 있으면 좋을 것 같죠? 더 틀려요. 그래서 체계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약간 전문적인 내용인데 이 다음 슬라이드가 그래도 여러분이 보시면 굉장히 좋을 내용이에요. 다음 슬라이드요. 실제로 이거를 교육과정평가원에서 수능을 만들 때부터 이 비밀로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던 내용인데, 왜냐하면 이런 내용이 수능에 나오는 본질이라는 걸 알게 되면 학원에 가서 배우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게 감춰놨던 부분인데, 실제로 출제 공식은 하나는 조건문입니다. P라면 Q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기본 운영만 15가지를 나오게 할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그 오늘 이 책에 보면 자가진단평가를 해가지고 이걸 얼마나 여러분들이 잘할 수 있는지를 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나중에 보세요. 네. 그리고 이걸 이제 명제 논리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이제 전문용어로 수러 논리라고 부르는 건데 범주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진짜 여러분이 여기 앉아있는 20분 동안에 충분히 배워가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능 국어라고 하는 게 그래요. 여러분이 모르는 거를 많이 채워 넣어야지 되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응용하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하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깨우치시면 오늘 배운 내용을 가지고 굉장히 하나를 배워서 열 개를 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이요. 이번에 6월 모평에서 5W 베스트 5는 보시는 바와 같이 비문학이 앞에 네 문제였고 문학은 하나밖에 없었어요. 시는 아예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등급을 가르는 거는 비문학이에요. 근데 여기서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이제 단순한 내용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동치성으로 착각했다. 사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겠죠. 근데 사실은 이제 문학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도 시간적인 선후관계를 착각했다. 같은 거잖아요. 문학이든 비문학이든 사실은 물어보고자 하는 내용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논리적인 접근의 관점에서 본다라면 거의 동일한 내용을 물어보는 동형 문제들이에요. 잠깐 예를 들어볼까요? 다음이요. 지금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것이, 이건 이제 무한도전에서 이 정준하 씨가 탕수육에 소스를 뿌렸을 때 유반장의 모습이에요. 굉장히 싫어하죠? 탕수육에 소스를 뿌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셨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에 이런 광고를 찍으셨어요. 네. 너무너무 좋아하고 계세요. 문제가 되나요? 문제가 될까요? 소스를 뿌리면 안 된다고 했으면 소스를 뿌리고 좋아하고 있어요. 문제가 되지 않죠. 왜 그렇죠? 이건 탕수육이고 이건 치킨이잖아요. 탕수육과 치킨을 구분하는 게 범주 구분이거든요. 아주 간단한 문제죠. 틀릴 것 같지 않죠? 하지만 제일 많이 틀리는 게 이거란 말이에요. 실제 수능 국어에서. 그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6월 모평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가 이 문제예요. 결 기울기는, 이걸 우리가 편의상 탕수육이라고 해봅시다. 탕수육은 동시에 나타나는 대상들. 자, 하나 여쭤볼게요. 대상들이라고 그랬어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네. 자, 연속적인 크기 변화로 얻어진다. 이랬단 말이에요. 네. 지금 이렇게 빛났죠? 자, 보기를 보겠습니다. 강아지가 축구공. 자, 축구공이라고 하는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단수죠. 네, 아웃입니다. 대상들이라고 그랬으니까 이건 더 이상 상수육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빠르게 커지는. 자, 빠르게 커지려면 시간이 한순간에 됩니까? 좀 시간이 필요합니까? 시간이 좀 필요하죠. 빠르게 커지는 그 시간 간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빠르게라는 말은 약간 속도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 간격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라는 말이 틀렸다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이 문제를 딱 보면 이 강아지가 축구공에 빠르게 커지는 동영상을 보고 이 놀라서 도망간 이것이 이제 결 기울기다라고 하는 것이 보기로 이 선택지로 나왔는데, 이 보기 내용은 치킨이지 결 기울기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왜냐하면 이거는 복수와 단수가 다르고 시간이 동시냐 선후냐가 달라요.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별로 동의를 안 해주시는 것 같은데 다음 문제를 볼게요. 이거는 문학 문제에서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예요. 여기서 우리애라고 하는 게 나왔어요. 자, 우리애라고 하면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죠. 예, 좀 자신 있게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네, 철학은 오늘의 터득한 것이 아니요, 오랫동안
봉건제 선정 관료 전제 밑에서 덮개가 안고 굳어 빠진. 자, 이 굳어 빠진이란 말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굳어 빠진이라고 하는 건 과거예요, 미래예요? 과거죠. 이미 오랫동안 굳어 빠졌다고 돼 있으니까 일단 이 수동태고요, 과거예요, 그렇죠? 굳어 빠졌다고 돼 있으니까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수동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지다란 말이 있으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이게 이번 유물포에서 가장 많이 틀린 문제인데 생활철학을 터득하려는 뭐뭐 하려는 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 려라는 말은 미래인가요, 과거인가요? 미래죠. 의지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자, 그런데 굳어 빠진 이란 말은 과거고 의지가 없죠. 그러니까 여기서 일단 틀려요. 범주가 달라요. 치킨과 탕수육이 달라요. 자, 그 다음에 개개인애라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죠? 우리애 그랬죠. 그러니까 이게 또 단수와 복수가 달라요. 자, 그 다음에 하다 보니까 되게 많죠? 의지를 그랬단 말이에요. 굳어 빠지는 수동태죠. 그때 의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굳어 빠진 그래서 의지도 없단 말이에요. 아까 보신 것처럼 덮개가 굳어 빠졌다고 했으니까 긍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어요? 부정적이었죠. 그러니까 옹호한 것이 아니라 비판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몇 군데가 틀렸어요? 이 문장 속에. 네 군데가 틀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군데를 다 알아야 문제 풀 수 있습니까? 아니죠. 하나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죠. 근데 왜 이걸 못 봤을까요?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어디에 주목해야 될지를 모르고 너무나 바쁘게 하다 보니까 이걸 못 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나만 딱 떼가지고 보면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 문제를 대학생들한테 지난 월요일에 한번 풀어보게 했어요. 그랬더니 제가 가르친 대학생들 중에서 155명 중에서 불과 4명밖에 틀리지 않았어요. 자, 그렇다면 사실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방식을 생각하는 걸 조금만 연습하셨다면 안정적으로 맞힐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아까 보셨던 것처럼 수능 1등급이 막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등락을 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글을 읽으면서 스마트한 부분만 나온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어디에 초점을 맞춰서 글을 읽을지 모르니까 시간도 부족하고 읽고 나서도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탕수육과 치킨을 구분하면 되는 건데 그걸 구분할 생각을 안 하니까 못하는 거거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번 올해 3월 학평에서 제일 많이 틀린 문제예요.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 보면 서로 다른 두 종류의 금속을 연결한 후에 전류를 흐르게 하면 접합부에서 열이 발생한다. 자, 전류랑 열 중에서 시간적으로 어떤 것이 먼저 있습니까? 전류죠. 전류가 먼저, 그 다음에 열이 발생하는 거죠. 이 시간적인 선후를 구분하려고 하면 잘 구분하세요. 그렇죠? 자, 그런데 선택지를 보면 열을 전류로 바꾸는 건 열이 먼저인가요? 전류가 먼저인가요? 열이 먼저죠. 약간 전류가 먼저야 되니까 열이 먼저란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둘 다 튀김이지만 탕수육과 치킨은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는 위에 게 탕수육이라면 아래 건 어때요? 치킨인 거죠. 순서가 달라졌으니까요. 그래서 이 순서가 전류에서 열로 가야 되는데 열을 전류로 갔다고 했으니까 틀린 것인데 이거를 올해 가장 많이 틀렸단 말이에요. 3월 학평에서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공부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좀 바꿔달라는 거죠. 글을 스마트하게 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마트한 내용만 문제로 내니까요. 다음을 보겠습니다. 이번에 A형 오답률 베스트 5를 보면 이 제일 많이 틀린 문제가 조건문 문제예요. 조건문에 대해서는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을 믿고 한번 가볼까 해요. 범주보다 조금 어려워요. 탕수육과 치킨을 구분하는 것보다. 다음이요. 구름이 있지 않으면 비가 내릴 수 없다. 자, 그러면 구름이 먼저 있어야 됩니까? 비가 먼저 있어야 됩니까? 잘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비가 내리고 있다라면 다음이요. 네, 그럼 밖에는 구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구름이 안 보이더라도 구름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다음이요.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구름이 있어야 비가 내린다. 구름이 있을 때만 비가 내린다. 다 동의하시죠? 여기서 지금 동의하지 않는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자, 그럼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2014 에베 수능에서 두 번째로 많이 틀린 문제예요. 높은 온도에서만 핵융합 대기에 충분히 가까운 거리를 근접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이 핵융합과 높은 온도 중에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되나요? 높은 온도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런데 지금 선택지를 보면 어때요? 밀도가 높으면 온도가 낮아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죠. 높은 온도에서만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온도가 낮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구름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니까요. 근데 이 문제를 많이 틀렸다는 겁니다. 제가 뭐 문제를 변형한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이제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 수능 국어라는 과목을 일정 정도는 암기 과목처럼 취급해왔어요. 자, 그래서 요즘 EBS 연계율이 70%로 올라가면서
EBS 지문을 잘 외우면 문제를 잘 풀 수 있을 거 생각하지만 실제로 EBS 문제는 90%가 같이 공부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서로 차별화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그 EBS 지문을 외웠다 하더라도 틀려요. 다음 보겠습니다. EBS를 전부 외우면 문제를 잘 맞힐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하나의 이 발레를 보여드릴게요. 다음이요. 이 문제가 2011년에서 두 번째로 많이 틀렸던 문제입니다. 지금 그레고리력은 율리우스력처럼 눈에 보이는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1년의 길이를 정했다. 자, 그럼 1년의 길이를 정하는 게 먼저입니까? 태양의 운동을 근거로 하는 것이 먼저입니까? 그렇죠. 태양의 운동만을 근거로 하는 게 먼저가 되겠죠. 저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저것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다음 보겠습니다. 선택지를 보면 태양력에서는 1년의 길이를 정할 때 달의 주기는 고려하지 않았다. 자, 이 말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실제로 이제 이 수능 등급이 낮은 학생들의 경우 약간 높으면서 틀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이 지문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고 수능 등급이 낮은 학생들은 지나치게 지문 속에서만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런데 지문 속에서 태양의 운동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 조건으로 제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저거 아니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달의 주기는 태양의 운동입니까? 아니죠. 따라 태양 운동만을 고려했으니까 달의 주기 고려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렇죠? 다음을 보시면 태양의 운동이 아니라 근거가 아니기 때문에 저 말은 맞는 걸로 봐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쉬운 논리죠. 근데 이 문제가 무서운 건 뭐냐면 저 지문이 EBS에 완전히 똑같이 나왔던 지문이에요. 외운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외운 걸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저 낮은 정답률을 보면 정답률 오답률 43%라는 얘기는 낮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 저 정답률을 보면 외운 것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요. 정확하게 저거를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조금만 의지가 있으면 선택적으로 주의할 수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그 2012학년도 수능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어드릴게요. 이 비트겐슈타인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은 안강복 교사가 쓴 글이었었는데 실제 이제 그 지문은 서울대 철학과 강진호 교수가 쓴 지문이 약간 업그레이드 같이 나왔어요. 하지만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지문 내용이 EBS랑. 자, 그런데 문제가 네 문제가 나왔는데 첫 번째 문제는 완전 똑같은 문제가 나왔어요. 단어는 다르더라도 물어보고자 하는 바와 지문 내용이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과 같이 이렇게 물어볼 정답률이 92%가 나옵니다. 전 저 수치를 EBS를 공부하는 학생들의 비율이라고 생각을 해요. EBS를 공부하기만 하면 다 맞힐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저 문제는. 자, 근데 두 번째 문제는 살짝 꼬아냅니다. 유사해요. 하지만 똑같진 않아요. 의미와 존재를 EBS에서 물어봤는데 그 다음에 의미와 참이라고 존재랑 참은 다른 거잖아요. 이걸 물어봤습니다. 정답률이 갑자기 62%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대응이 있다라는 게 지문 속에 나왔었는데 대응의 내용을 물어봅니다. 지문의 내용이 익숙한 건데도 불구하고 정답률이 49%로 떨어졌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보면 주어와 목적어를 구분하는 것이 원래 문제였었는데 전제찾기를 물어봤어요. 전제찾기라고 하는 건 아까 봤던 조건문을 찾으란 문제예요. 그랬더니 정답률이 47%로 떨어졌습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EBS와 똑같이 나오면 다 맞힌다라는 이야기고 똑같은 지문이 나오더라도 EBS와 다르게 내면 틀린다라는 이야기인데 저거를 틀리는 건 여러분들이 뭘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이 시험은 지식을 물어보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응용하려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문제를 풀었더라도 제대로 저거에 분석하고 저거를 응용해야지 생각을 했다라면 풀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보겠습니다. 오늘의 이제 결론이에요. 수능 국어는 스마트한 내용만 물어본다는 걸 오늘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첫 순서다 보니까 여러분 집중력도 좋지만 또 이제 많은 얘기를 듣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제가 전달하고 싶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 수능 국어는 스마트한 내용만 물어보고 그걸 이제 좀 콕 집어서 말하면 조건문과 범주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글을 읽을 때 뭐가 중요한지 모르고 막 읽었다라면 이제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 될지 아셨을 겁니다. 이 조건문과 범주에 주목해서 글을 읽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네, 제가 여기까지 온 가장 큰 이유가 이 말을 전달하고 싶어서 그랬어요. 다음 보시면 이 방법이 여러분한테 새로운 방법이지만 사실은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고 실제로 제가 런칭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효과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3등급 턱걸이 하다가 3월 6월 만점 받은 학생도 있고 1등급 학생들은 또 유지가 돼요. 3, 4, 6월 계속 만점 받은 학생도 있고 사설 모의고사에 의사점 받은 학생이 86점으로 올라간 학생도 있고 작년에 4등급 받은 재수생이 올해
6등, 1등급을 올라간 학생도 있어요. 이 학생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글을 남겼더라고요. 만점 못 받아 미안합니다. 이러면서 글 올렸는데, 사실은 이 방법이 여러분들 낯설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비슷한 책이 한 권 있어요, 이미. 그래서 이 제 강의를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 책을 거론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다음이요. 이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이죠. 로스쿨을 준비하고 있는, 전 로스쿨을 가르치고 있었다니까요, 처음부터요. 네, 근데 이제, 이분의 꿈은 보건복지, 예, 가족부 장관이다. 네, 이게 중요한 게 신문기사 내용인데, 이 다음을 보시면, 제가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분이 저한테 보낸 트위터인데, 저를 흠모하고 있었다.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네, 해석은 여러분 자유에 맡기겠고요. 사실 이분이 이제 언어의 기술을 통해서 로스쿨에서 어느 정도 이제 연결고리가 생겨가지고 조건문과 범죄 이야기를 책을 통해 소개를 했는데 이론적인 배경이 좀 약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조건문에 대해서는 이제 가장 많이 팔린 책이죠. 그런데 참고서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책이지만 이 조금 이론적으로 배경이 약하다 보니까 조건문에 대해서는 이 대학교 가서 배우니까 지금 그냥 공식을 외우고 나중에 대학교 가서 배우면 되니까 물어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마라고 책에 써놨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응용을 제대로 하려면 오늘 배우셨던 것처럼 예를 들어 조건문 같은 경우는 시간적 선호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대로 이해를 한다라면 여러분들의 실력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음 볼게요. 그래서 1에서 3등급 학생들은 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은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7월 20일쯤 방학을 하게 되겠죠. 근데 이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메가스터디에 들어가면 고난도 문제만 모아놓은 사이트가 있어요. 이 메가스터디의 기출문제 분석을 보면 고난도 문제만 데이터베이스로 검색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까? 이분들은 그냥 이 어떻게 풀지 알려주면 다 풀어버려요. 분석 능력 탁월하고 끌어당긴 것 가지고 논리적으로 추론도 잘합니다. 근데 이 해결의 속도가 좀 차이가 나는 분들이거든요. 정확성이 달성된 다음에는 속도를 좀 하실 수 있고 4에서 6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나치게 지문 밖에서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정확하게 분석을 하고 필요한 정보만을 가지고 추론 연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안타까운 학생들이 7에서 9등급 학생들인데 실제로 가르쳐본 바에 의하면 이분들은 제 게시판에도 지금 이 짧은 기간이었지만 2,500개의 질의응답이 올라왔거든요. 질문이 2,500개라 답변하느라 지금 너무너무 힘든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지나치게 질문 안에서만 찾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조금만 내용이 달라지면 당황합니다. 예를 들어서 밀도 얘기가 나왔는데 질량 얘기가 나오면 아 갑자기 밀도 얘기하다 질량 얘기 나와요. 근데 여러분 아시죠? 밀도가 사실은 부피분의 질량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약간의 배경식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지나치게 지문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범주 개념을 통해서 이건 굉장히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이 글을 분석하는 것을 좀 배우신다라면 사실 범주는 눈에 잘 안 보이는 것들이 아까 동시라든가 단수 복수라든가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야 되는 것들이잖아요. 이거를 연습하시면 성적이 빠른 시간 내에 향상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2단계로 들어가게 되면 이 수능이 100일 정도 남았을 때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1에 3등급 학생들의 경우는 배경식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근데 이건 이분들이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요. 누적된 공부 시간이 많으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것이고 죄송하지만 7에서 9등급 학생들은 일단 먼저 EBS 교재에 있는 지문들 잘 읽어보세요. 그 자체가 굉장히 훌륭한 독서입니다. 이 독서와 여러분들이 고등학생들이 1년에 책을 4권 읽거든요. 자기는 책을 안 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하루 종일 책을 읽고 있어요. 교과서나 문제집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독서 교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다른 걸 찾기보다 우선 그런 내용들을 기출문제를 위주로 해서 읽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이분이 약간 무리인데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 리트 문제, 즉 로스쿨에 들어갈 때 보는 시험에 대해서 도전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아까 봤던 언어의 기술이라는 책도 리트 문제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교육평가원에서 만든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까지 풀 수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수능을 보면 완전 쉬워요. 그래서 완전 구칙으로 들어가고 싶다라면 내가 1등급을 받았는데 나중에 2, 3, 4등급으로 떨어진 63%가 되고 싶지 않다. 그래서 나는 확실하게 차별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든다라면 이 대학생들이 푸는 리트 문제에 도전해보는 것도 좋고요. 4에서 6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 한 박자씩 늦는 거죠. 그래서 이제 논리적으로 동일한 문제들을 모아서 분석하시는 것을 권하고 싶고 이 7에서 9등급 학생들은 이
범주 개념 배우고 그 다음에 분석 개념 배우고 다른 식으로 말하면 범주 먼저 배우고 조건문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응용력을 배우는 것으로도 시간이 촉박합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분명히 성적 향상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걸 권하고 싶어요. 다시 한 번 더 강조할게요. 다음이요. 스마트하게 공부하고 싶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논리적 접근에 대해서 배우셔야 되고 문학 문제든 비문학 문제든 사실은 실제로 물어보고자 하는 바는 굉장히 문학적인 지식 내용이 아니라 누구나 논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란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주 좋은 책을 썼어요. 네, 약간 좀 쑥스러운데 원래 치과 의사들이 뭐 돈 얘기를 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배웠거든요. 이 환자들 앞에서 상담할 때 늘 이제 임플란트 얼마요? 그러면 코디네이터랑 상담하세요. 맨날 이러고 저희들은요. 근데 15시간 만에 이 정복하는 수능국어 문제풀이를 제가 이제 강의를 내놨는데 강좌료가 76,000원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를 배우시면 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조건문과 범주에 대해서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었던 내용이 잘 정리되는 책이고 최선을 다해 만들었기 때문에 좀 쑥스럽지만 제가 이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1등급 63%의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꼭 잡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